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여기 누가 오는지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았어요. 예수님은 고향 마을 성전으로 오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중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기 시작하셨어요. 하셨어요. 주님은 성경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내 기름 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남자 아이들도 여자 아이들도 조용해졌어요. 엄마 아빠들도 조용해졌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의 강에 무엇을 말했는지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밖으로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마을이 세워진 언덕을 경랑까지 예수님이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 예수님을 갈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한 이야기 더 읽어드릴게요.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다오. 들어갈 수는 없다오.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이 꽉 찼기 때문이라. 그래도 우리는 들어가야만 해요. 우리 친구가 아파요.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라면 교차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정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기도 사람들, 저기도 사람, 도저히 뚫고 갈수 없었어요. 없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신 곳은 집을 뜯어냈어요. 뜯어낸 구멍으로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제발 우리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친구들은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많이 아파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픈 친구들을 돕게 되어서 기뻤었어요.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다 낫다. 아픈 친구가 일어났어요. 침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걸었어요.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던 친구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친구가 자신이 누워있었던 자리를 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외쳤어요. 친구를 데리러 왔던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네, 이번에는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뭘 봤죠? 여기가 아니고 기다려봐요. 네,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이랑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